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뚝딱 뚝딱 뚝딱. 아, 드디어 다 만들었다. 아, 요즘 돈이 안 돼가지고 요즘 잘 나가는 액체괴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주 평범한 액체괴물이 아니라고. 내가 뭐 방사선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온 세상 모든 물질을 다 넣은 완벽한 액체괴물이야. 아, 그러면 자 만들었으니까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자, 그러면 자 가자! 액체괴물 제조기! 렛츠 고! 아, 뭐야? 이게 내가 만들려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위험해 보이는데? 어? 뭐야? 왜 창문이 깨져? 와! 정말 이게 흘러나오면! 남편이라는 작자는 맨날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오고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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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오기만 해봐. 오늘 저녁 맛있게 할 건데. 아이고 헛들 헛들 헛들. 엄마. 유래 엄마 불렀어? 아 그거 사야 된다고. 안 그래도 엄마도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럼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아 유래야 빨리 나와. 엄마랑 시장 가야지. 아 그래 빨리 나와. 아유, 이제 퇴근하는구만.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왜 건물 밖에 이상한 물 같은 게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회사 앞에 회사원분들이 모여 있잖아.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집에 안 가시고? 이건 어쩌면 좋죠? 회사 앞에 이상한 물체 같은 게 있어요. 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모두들 회사 밖으로 나가지 마. 저 액체에 닿으면 좀비로 변한다고. 저 액체에 닿으면은 좀비로 변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 못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가족들도 지금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우리 딸하고 애들이 이거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야? 진짜 바깥에 좀비들이 있잖아.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이거 빨리 집에 가봐야겠는데. 이거 우리 딸이 이거 걱정돼가지고 이거. 좀비들이 들어왔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 좀비들이 쫓아온다. 뭐야? 오이. 뭐야? 내 동료가 되지 않겠나 자네? 저기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앞에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들이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이런 녀석들은 단칼에 포터. 이거 씨 되게 세네. 포터. 이런 녀석 한 번에 하자. 저기도 어딜 하타. 이 씨 도대체 뭐지? 안녕, 나는 택자루라고 한단다. 이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건법을 다리는을 하고 있지. 아이씨, 이게 도대체 이 물이 뭐길래 이렇게 좀비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땅바닥에 물이 생기면서 여기 물에 닿으면 다 좀비가 되더군. 이 사람들도 원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쓸모없는 좀비 녀석들이지. 이럴 수가. 대단해. 아니 이거에 그러면 이 물에 몸이 닿으면은 좀비로 변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이거? 그렇지. 이거 어쩌면 좋죠. 저는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데. 저한테는 어여쁜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다고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침 할 일도 없으니 도와주도록 할까? 이 자식! 자, 일단 맨몸으로 다니기 굉장히 힘들 거야. 이걸 바뀌나. 헛!
저, 아, 이건 뭐죠? 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내 무기 중 하나지. 오. 잠깐 이거 칼이 이거 어 집어졌다. 오. 오. 오 대단한데 이거 이 칼. 어 뭐야 뒤에도 있다. 어. 오. 오. 깨진 칼이네 이거. 이 것만 있다면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러면은 좀비들을 피해가지고 어 빨리 집에 가요 저희. 그래 빨리 가자. 일단 이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점프해서 가야겠구만. 아저씨 여기 길이 있습니다 이거. 어? 허허? 일단은 이거 빨리 이거 갑시다 이거. 어 됐다 어 좀비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구만. 어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거. 호호! 어, 이거 칼이 되게 세네 아저씨. 오 나도 사실 검을 오늘 처음 달아본다네. 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칼이 사기인데. 어 와이터 오늘 대로 와봐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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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물에 오래 있으면 안 돼. 그 아, 물에 알겠어, 알겠어, 그 알겠어. 물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고. 어여여여 아저씨 이거 되게 센데 이거. 아주 비싼 물건이라고 내가 어 이 틈을 노려서 훔쳐왔지. 아저씨 일단은 여기 좀비가 많으니까 빨리 저희 집 저쪽이거든요. 저쪽까지 뛰어갑시다. 좋았어. 헛자. 물에 빠지지 말고 여기 빨리 좀비들 피해서 도망가요 저희. 아유 헛자. 아 지금 좀비들 제가 오니까 제가 막고 있을게요. 잠깐만 저기 앞에 다 있고 제거하고 가야겠어 집까지. 자 뒤에 녀석을 막지. 하자. 아 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저씨. 아니, 아저씨 물에 오래 있으면 내가 좀비를 나왔는데. 빨리 나와요 아저씨. 예. 어? 이 아저씨가 왜 안 나오지 이거? 아이씨 좀비들 되게 많네 여기. 아. 아니 저 아저씨도 좀비를 만났잖아 이거. 아이 젠장아 이거 진짜 물에 닿으면은 이거 진짜 좀비로 변하나봐. 빨리 그 빨리 이거 우리 집까지 뛰어가야겠다. 여기 좀비가 있네 여기. 우리 집까지 이거 가기 힘들겠는데 이거 좀비가 너무 많아서. 아 잠깐만 저 옆집 맹구 아니야 저거는. 아 옆집 맹구도 저 물에 닿아가지고 좀비가 된 건가? 어휴. 우리 집까지 왔다 우리 집. 잠깐만 뭐야? 여보! 뭐야? 우리 가족들이 다 좀비로 변한 건데 딱 우리 딸 요로로도 좀비가 됐고. 이 물에 닿으면 다 좀비가 되는구나. 야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 이거 어쩌고 좋지 이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물에 닿아가지고 다 이거 좀비가 되었네. 이거 어쩜 좋냐 이거. 뭐야? 닝겐노 유리와 튼튼데스네. 아 이거. 아 저 앞집에 사는 이거 쥐라이몽이잖아 쥐라이몽. 내 말을 들어. 아 좀비가 말을 하네. 어유 무슨 말인데요? 연구소 백신 연구소에 백신이 있다고? 쥐라이몽 연구실에? 연구소에 백신 그 연구소까지 그럼 가야 되는 건가? 아이 연구소까지 너무 먼데 이거 좀비들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칼만 있으면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이거. 야 비켜 내가 비켜라. 백신을 구해서 우리 저 백신이 있다니까 빨리 집에 가 저기 절로 가가지고. 닝겐노 유리와 튼튼데스네. 오케이 이 안에 그럼 백신이 있다는 거지. 아 나 아파 죽겠네. 이거 배고픔이 없어가지고 자 이 연구소에 그러면은 백신이 있다는 거니까 백신이 이건가 보네. 이거랑 이거 옆에 있는 건 뭐지 이거? 총 같은 건가? 야, 니네 안 비켜.
이걸로 우리 가족들을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줘야겠다. 야야야야. 오. 우리 사람도 아니냐. 야. 자, 우리 여보 빨리 여보가 말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야, 뭐 집으로 들어오세요. 좀비들 진짜 많네. 어. 어, 들어와. 아니, 우리 이거 좀비가 되었지만 난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나의 가족으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성이 답답해 있어. 빨리. 아, 그래. 자, 여기 여러분들 제가 구해왔으니까 백신이거든요. 백신 하나씩 드세요. 예, 드세요. 맹구도 먹고. 돌아왔다. 아,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아유, 진짜. 아, 그냥 집 밖에 나갔는데 이상한 초록색 물이 있지 뭐야, 여보. 어, 맹구야, 너는 무슨 일인데 왜 너는 그렇게 됐어? 초록색 물 때문에. 야, 너도. 어, 야, 아무 말도 못하네 얘는. 바보라서. 어, 어제는 아저씨 덕분에 내가 이 칼 때문에 어, 내가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휴. 꼭 비싼 거야. 어. 아, 이제 돌려드릴게요, 네. 어휴. 야, 주라이몽. 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니네 연구소에 왜 백신이 있고 이제 초록색 물은 뭐야, 도대체? 어? 아, 그게 사실 액체급을 만들다가 잘못하고 방사선이나 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 어,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이 마을 전체에다가 액체괴물을 뿌렸다 이건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좀비가 됐고. 어. 맞아. 어. 어, 여러분들 이 녀석이 범인이라는데요. 아이, 나쁜. 야, 다시 마을 어른들 불러. 아니, 저 쥐라이몽 녀석이 우리 마을 이렇게 났다고. 아이. 아, 진짜 이거 저 진짜 이상한 실험만 해가지고 우리 말이 이상해지고 맨날.